작고 신비한 꿈의 세계. 혼자 찾아도 되니까 너희들은 그만 돌아가 쉬어라. 에이, 혼자 먹으려고 그러죠? 그렇다. 왜 불만이냐? 완전 치사빤스야. 지금까지 같이 고생했는데 자기 혼자 송이 먹으려고 가래? 허? 뿡! 아, 완전 송이의 목숨 건 사람 같다니까. 그건 저 아저씨가 효심이 지극해서 그래. 네? 저 박장철이라는 사람의 아버님은 늘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름 모를 병으로 쓰러지셨다시 뭐니. 그래서 병으로 쓰러지신 아버님을 낫게 해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다가, 아니 근데 이 웬 도인이 나타나서 아버님께서 이 송이버섯과 멧돼지 고기를 드시면 좋다는 거야.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요, 그런 건 그냥 장에 가서 사면 되지 않나요? 에, 그게 말이야. 이렇게 추운 겨울엔 장에서도 송이버섯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아무리 열심히 송이버섯을 찾아도 못 찾을 수도 있네요. 그렇지. 으아! 또 호랑이 소리예요. 아, 무서워. 에이, 저놈의 호랑이 잠도 없나? 뽀뽀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 제가 드디어 송이버섯을 찾았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날아서 도망가고. 햇살아, 그게 아니다. 아까 우리가 다리에 매달리니까 발로 차시던데요. 하긴 뭐 우리 살가 다 그렇죠 뭐. 아이, 그게 일부러 찬 게 아니라. 맞아요. 피만 좀 나고 뼈는 부러지지 않았어요. 아유. 이 다 잡은 거였는데. 이 깊은 산 중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숲속에서 소리가 나기에 들러보았습니다. 아, 예. 그 소린 제가 멧돼지를 잡으려다가 낸 소리 같습니다, 스님. 한밤중에 그것도 이 눈 덮인 산속에서 멧돼지를 잡으시는 무슨 특별한 연유라도 있으신지요? 실은 어느 도인께서 송이버섯과 멧돼지 고기가 저희 아버님 병안에 좋다고 하시기에 이 산을 뒤져 송이버섯은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멧돼지를 구하지 못해 지금 잡으려는 것입니다, 스님. 그럼 내일 장에서 구하시지요. 그게 저희 아버님의 병환이 워낙 위중하시어 한시라도 빨리 구해드리려고 그러합니다, 스님. 그렇습니까? 스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전 용모가 있어서 이만 좀 가보겠습니다. 호랑이가 어떻게 여기에? 어찌 알고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한낱 미물인 호랑이에 놀라 약으로 쓸 멧돼지 잡기를 포기했으니 어찌 아버님을 뵙는단 말인가. 갔나봐요 아저씨. 아, 정말? 아, 나 오죽. 아유 바보야, 호랑이 그쪽으로 갔어. 아, 진짜로? 거짓말이지롱해. 에이, 너! 뭐야? 야! 나 불러. 네 어떻게? 아니 이놈. 어? 아저씨 보셨어요? 글쎄 햇살이가 바지. 아이고 아버지. 지금 저 아이고. 아저씨 우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 왜 초양반도 쌌나? 아이, 호랑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랑이님 덕택으로 저희 아버님께 드릴 멧돼지를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아이, 아버님, 이 바람이 차갑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셔야죠. 다 났어. 봐. 그치. 그래요, 아버님. 와, 괜찮으시던 분 맞아? 완전 건강하신데? 그치? 그런데 말이야, 호랑이 뭐 때문에 멧돼지를 물어다 놨을까? 아, 거참 희한하네. 글쎄, 그 호랑이도 저 박장철이란 사람 효심에 감복한 건 아닐까? 그런가? 너 소금 안 받아와? 내가 왜? 그럼 내가 동네방네 소문 다 내도 되니? 우리 햇살이가 바지에 오줌 쌌어요. 와, 너 그러기만 해봐. 그러면 어쩔 건데? 아, 하지 마. 하기만 해, 너. 동네 햇살이가. 아, 하지 마, 하지 마. 햇살이 마. 경기도가 자랑하는 토의 마을 화성시.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화성시는 효자들을 막 배출하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화성시 곳곳을 둘러보면 그런 효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효자비와 효자각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에 잡아먹힌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위해 홀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최로백의 효자각. 이미 지난 편에 소개해드렸죠? 이곳은 병으로 누운 부모를 위해 추운 겨울날 잉어와 오이를 찾아 백방으로 헤맸던 이곤 선생님의 효자문. 여기는 조선 중종 때 이조 판서까지 지내고 관직에 있는 동안에도 부모에 대한 효성에 지극했던 홍담 선생님의 효자각. 그리고 이제 소개할 박장철의 효자각까지. 그야말로 효의 마을이라 할 만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박장철의 효자각을 찾아가 볼까요? 여기가 바로 박장철 아저씨의 효자각이 있는 마을인가 봐. 어, 참. 근데 햇살이 너 소금은 다 받아왔어? 아, 야, 둘이도 여기 와서까지 놀래.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라고. 단촐하지만 그래도 깔끔히 보존이 잘 된 것 같아. 아, 그러게. 지붕의 색깔도 꽤 선명한데? 어? 뭐라고 쓰여있다. 한번 읽어볼까? 아버지를 위해 송이버섯과 쇠고기를. 어? 이상하다. 우리가 알기론 쇠고기가 아니라 멧돼지고기였잖아. 왜 틀리지? 박장철 효자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당시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구해서 부모를 봉양했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바꿔서 오늘날 과연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있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 아버지께 드렸다는 음식이 바뀌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햇살이 너 무슨 생각해?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엄마랑 아빠 생각. 엄마랑 아빠는 잘 계실까? 갑자기 보고 싶다. 어쨌든 나도 이번에 하늘나라에 돌아가면 나도 엄마 아빠한테 잘할 거야. 두고 보라고. 그래, 나도 햇살이가 꼭 돌아가 효도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꼭 돌아가서 효도할게요.